자, 그렇다면 지금 이 행정 조직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지금 목표는 중앙 집권축이란 말이에요. 자, 중앙 집권축을 위해서 지금 의정부 6조 8조 7조 만들었는데 그러면 관리들을 파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관리들을 뽑아야 될거 아니야. 뽑는 방식, 관리들의 선발 방식을 한번 보자고요. 뭐니 뭐니 해도 조선은 여러분들 과거제입니다. 예, 과거제입니다. 조선의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고려시대는요, 과거제가 분명히 광종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최초의 과거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는 여전히 음서, 문벌 귀족 기억나시죠? 음서, 조상의 음덕을 통해 가지고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쉬웠어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좀 넓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조선은 그렇지 않아요. 조선은 그런 신분보다는 이제 실력을 더 중시적입니다. 물론 조선도 좀더 설명드리겠지만, 조상의 음덕을 받아가지고 관직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고위 관직에 못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가면. 무조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과거를 통해야만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고려시대가 왜 중세고 조선시대가 왜 근세인지를 설명해 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거제가 어떤 방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과거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어떤 곳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바로 예조. 예조. 이호 예병 형공 할때 예조. 예조라고 한다면 이제 뭐 외교 문서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지금의 외교부 또는 뭐 교육부와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문과가 있습니다. 문과. 문과가 있습니다. 문과. 예, 문과가 있는데, 자, 이 문과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양인 이상이면, 오케이! 볼수 있어요. 양인 이상이면 볼수 있습니다. 양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후에 뭐 양반, 중인, 상민까지 다 양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도 과거 시험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우.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농민들은 시험을 볼 수가 없다. 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 문과 응시 너무 어렵습니다. 왜? 예, 이거 매년 보는 시험 아니에요. 3년에 한번 보는 시험이에요. 게다가 최종적 합격자는 33명밖에 안 뽑아요. 가문의 명예를 걸고 지금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 공부해도 이게 붙을까 말까인데 농사 지으면서 과거 본다고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하지만 가능은 했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서얼. 이거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 문과 응시에 못하는 사람. 이 문과를 가야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근데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있냐면 서얼들. 첩의 자식들. 안 돼요. 그리고 이 제가 한 부인의 아들. 이게 강력하죠. 이거 성종 때부터 이게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 성종 때부터 그 여성의 지위는요, 급격하게 하락해요. 그 급격하게. 이 제가 금지법도 이제 성종 때 만들어지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과가 있어요. 무과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무과. 무과. 이순신 장군도 이 무과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예, 무과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승과는 없어요. 승과는 없어요. 승과는 뭐냐면 승려되는 거잖아.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네. 고려시대와는 정반대야. 고려시대는 무과가 없었고 승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조선이 유교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중인들 예, 선발하는 예, 잡과 또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무과와 잡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가 전부예요. 과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천거라는 게 있습니다. 천거. 천거는 뭐 추천이에요. 추천. 이런 어떤 그 천거의 방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 아까 사화에서 배웠죠. 기묘사화. 예, 바로 조광조가 있습니다. 조광조가 추진했던 현량과. 이런 게 이제 천거였던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제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 사림들, 지방에 있는 이 사림들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예, 문음. 이게 이제 고려시대 음서와 같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음. 고려시대 음서는 여러분들 5품 이상이었죠. 근데 조선의 문음은 2품 이상의 하나입니다. 이거 훨씬 더그 범위도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출신들조차도 고위 관료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범위는 좁아졌고 혜택은 더 적어졌고. 예. 역시 조선은 실력을 더 중시하는 그런 나라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까지 이제 이저뭐 양반들 뽑는 방식이었고요. 이제 중인들 뽑는 방식, 잡과 가서 볼수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취재라는 게 있습니다. 취재. 이건 주로 이제 기술직들에 해당하는 건데, 그냥 기술이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혹 잡과를 안 보더라도 기술, 특정한 어떤 거 기술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거 취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하급 관리, 하급 관리들이 응시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거.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을 파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실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 폭이 더 넓어졌다. 그래서 중세 고려보다 이 근세 조선이 좀더 진일보한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